짠! 자, 이제 재단을 할 건데요. 필요한 마술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티셔츠는 전체적으로 기장이 길이가 73c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앞판, 뒷판, 그리고 소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총 필요한 마수는 109cm, 110cm. 원래 한마가 90cm거든요. 한마 반이면 티셔츠가 우리 빅사이즈 나올 수가 있고, 자, 이렇게 놓았어요. 이렇게 이제 한 판에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 방향으로 하지는 않았어요. 이렇게는 안 하고요. 그러면 여기가 좀 여유분이 작으니까 여기 이렇게 반대로 놨습니다. 반대로 놓으면 여기 여유분을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. 제가 지금 패턴을 좀 길게 뜬 느낌이 있어서 이만큼 좀 접어놨습니다. 이렇게 접은 길이가 28인치, 78cm였어요. 재단 들어가겠습니다. 밑단 시접은 4분의 3이 좋은데, 저는 지금 길이가 좀 길어서 1cm로 재단을 했고요. 밑단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, 한 4분의 3인치. 빅사이즈이지만 허리에 약간 곡선을 줬습니다. 솔직히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본형이지만 저희 빅사이즈한테는 기본형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 입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저는 빅사이즈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좋아요. 제 옷이 생기니까. 이렇게 할수 있는데 왜 여지껏 옷을 안 만들어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마 이제 좀 저도 아가씨 때는 이렇게 많이 살찌지 않아서 미니스커트도 입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살이 계속 찌니까 맞는 옷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점차 옷 사입는 게 취미가 없어지고 꾸미는 게 취미가 없어져 버렸어요. 소매의 이 라인 희한하죠? 하여튼 빅사이즈는 패턴을 가르쳐 주는 데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요즘은 조금씩 나오기는 하던데 그렇게 승이 차지는 않고 제 손에서 이쁘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인지 계속 연구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혹시 저 동영상 보시면서 제가 왼손잡이라는 거 캐치하신 분 계세요? 남의 일인데 뭐. 자, 뒷판. 순식간에 티셔츠 하나 나옵니다. 이 옷은, 스파한기가 짱짱 해서 조금 작은 듯이 해도 큰 문제는 없는 디자인이거든요. 소매 길이가 길까? 자, 여기에는 4분의 3 시접분이 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바짝 1cm를 안 그리고 패턴 올려놓고 할 때는 시접이 들어가 있으면 재단하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. 시접 넘어가는 거 한번 가위집 넣어주시고요. 여기 시접 넘어가는 곳 가위집. 중심 가위집. 앞쪽 가위집. 어떤 분은 뒤쪽을 가위집을 넣는데 두 개를 넣으셔가지고 아, 뒤가 가위다. 뒤쪽은 가위집 두 개요라고 표시하시는 분도 계시고,
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. 약속을. 나는 뒤에 넣고 싶으면 뒤에다가 가위점 넣으시고, 이제 미싱 하시는 분이라 약속만 잘 하시면 돼요. 자, 낮장이니까 이렇게 앞쪽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한 번 더 흰 색깔로 중심이라고 한 번 더 표시를 해주시면 미싱 하시는 분이 일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재단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